내가 엔비디아 램팔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 좋았을까?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았을까? 왜? 목이 타니? 어? 아침에 엔비디아 줄 거 보니까 목이 타니? 어제 밤부터 열받아서 잠이 안 왔어. 어제 밤부터? 어. 진짜? 내가 밤만 팔자 했잖아. 내가 밤만 팔자 했잖아. 무슨 네가 밤만 팔자고 해. 한번 얘기했어. 한번 얘기했어. 뭐라고? 어? 반 팔자고. 아, 너무 좀 쓰린 거야. 왜냐면 1년 6개월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거의 이제 양전을 하고 한 수익을 한 10%도 10% 좀 넘게 받나? 우리 몇 프로 하고? 14.5%. 아, 14.5.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야.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서 이틀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훅 날아가는 거잖아. 아씨, 너무 막 내가 왜 그랬지? 왜 그 1년 6개월을 참았으면서 요 일주일을 못 참았을까?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아, 막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야. 근데 우리 팔기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. 우리 이럴 줄 알았어.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야. 아닐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팔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. 왜냐면 엔비디아니까. 지금 타이밍이 뭔가 지금 엔비디아에게 좋은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도 어쨌거나 우리의 결정은 파는 거였잖아. 우리로서는 이제는 1년 6개월 동안 진짜 계속 손실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뭐야 평균 낙하가 높았기 때문에 한번 사파사파를 하고자 해서 맞아. 팔았던 거였지. 맞아. 우리가 만약에 평균 낙하가 낮거나 그랬으면은 안 팔았어. 아, 그치. 당연하지. 우리는 이제 아마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 안 팔았겠지. 항상 우리가 팔면 날아올라. 응? 그치? 그리고 우리가 사면 떨어지고. 어? 아, 진짜. 정말 숙명인 건가? 어? 주린이의 숙명. 성악개미의 숙명. 진짜. 나는 그러면서 요즘에 그 생각을 드는 거야. 이렇게 1년 6개월을 버틸 강단이 있으면서 일주일을 못 참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자격이 있는가.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. 주식 시장을. 들어오니까. 아, 꼬부리시니까.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 나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. 이미 이제 수익 실현을 했으면서도 돈을 잃을 때는 더 할 거고 이 생각이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여기까지 걸 하려고?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그냥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.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. 그런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팔고 나서 10%도 안 올랐어. 우리가 팔고 그치? 나서 한 아, 얼마 올랐냐? 지금 318% 오른 것 같아. 18% 정도 올랐어.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금 대비 7-8% 정도면은 좀 세긴 하네. 좀 세긴 하네. 한 100만 원 정도 그치? 하는 거야. 그치? 그래서 내가 또 생각을 한 게 그래 어차피 우리 이럴 거를 생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전고점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고 근데 뭐야 전고점 뚫으면 어떻게 돼? 보통 또다시 꺾여. 그리고 쫙 올라왔거든?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어. 근데 우리가 또 그때도 못 팔고 야 더 갈 것 같아 못 팔았어. 그러다 또 꺾였어. 결국에는 아 이러다 다시 오르겠지 못 팔았어. 그러다 또 280 올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. 이게 정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지금 속이 쓰리고 뭐 기쁘고 이런 거지만 내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엔비디아 투자를 뭐 완전히 뭐 포기한 건 아니잖아. 지금 다 팔긴 했지만 그래서 또 막 그렇게까지 막 또 너무 실망할 일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. 해야지. 해야지. 아,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거면 해야지. 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배가 아프던지 나는 진짜 이게 그런 기분이더라고. 내가 만약에 막상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되게 기분 좋았는데 파니까 팔고 나서 그 주식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. 배가 아프더라고. 그래 떨어지기를 바란다니까. 올라가니까. 그래가지고 당연한 심리야. 어제 참 배가 많이 아팠어. 근데 이제 당연한 어차피 심리야. 우리가 뭐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 없는 노릇이고. 아 그럼.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팔면은 빨리 잊어야 돼. 그 주식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. 근데 얘는 잊을 수가 없어. 다시 살 거거든. 다시 내가 저점을 노려가지고 살 거거든. 죄송합니다, 엔비디아 주주님들.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그 떠나간 여친, 떠나간 남친 빨리 잊으라고 그러잖아. 근데 솔직히 연애하다 보면은 헤어지면은 좀 얼마 일정 기간 동안 힘들잖아. 술도 한 달, 많이 마시고 한 달 정도? 뭐 일주일 정도, 2주 정도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. 그래서 나 그 기분인 것 같아. 언젠간 있겠지만은 빨리 떠나간 엔비디아는 잊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못 잊었어. 그래서 아직 지금 심정이 좀 비숭숭해. 내 경험상
다시 연락이 오는 애들은 한 달이야. 정말 딱 한 달 지나잖아? 그럼 귀신같이 다시 연락이 와. 그러니까 그 한 달의 기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야. 근데 엔비디아는 요거 보내지 않았다니까. 저점을 노리는 거야, 지금. 우리는 사파를 하는 거야, 지금. 일단 팔했고, 이제 사는 걸 이제 노려야 돼. 잘 지켜봐야 돼. 떠날 수 없어, 엔비디아. 절대 이대로 보낼 수 없지. 근데 이게 어제 뭐 엔비디아 때문에 물론 배는 아팠지만, 걔가 좀 잘 오르더라. 좀 배는 아팠지만.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뭔가 요즘에 시장 분위기도 되게 좋아졌잖아. 요 며칠 테슬라도 많이 올랐어. 우리 내가 계좌 공개할 때만 해도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도 수익이 손실이 꽤 컸거든? 거의 5천만 원만 이랬어. 근데 이제 1천만 원밖에 손실이 아니야. 많이 올라왔더라고. 테슬라도 그렇고 TSLL은 양전했더라. 몰랐네.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다. 우리가 이제 막 정말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, 이미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주도 앞자리 바뀌었어, 야. 그리고 SOXL도 많이 올랐고. 그래서 물론 배는 좀 아프지만, 그래서 그 생각도 드는 거야. 내가 엔비디아를 안 팔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 좋았을까?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았을까? 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죠. 우리가 엔비디아는 팔았지만 그걸로 이제 뭐 엔비디아를 다시 저점 매수를 하던지, 아니면 뭐 SOXL 그걸 사던지, 아니면은 테슬라 살려고 했었던 거잖아. 근데 지금 이대로 그냥 쫙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결국에는 저점 매수를 하나도 못하는 거야. 그리고 그냥 우린 이 힘든 시간을 그냥 버티기만 한 거야. 기회로 삼지를 못하고.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우리 멍청한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럼 주식시장에서 이 기회를 놓쳤으니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노려봐야 되는 건가?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갖고 좀 이대로 그냥 좀 가는 게 아쉽기도 해. 그래서 한번 그 뭐 메카시? 그 사람이 디폴트는 없다라고 얘기했다며. 근데 잘하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. 디폴트 오면 다 죽는 거야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미쳤냐? 아직 죽자는 거야. 미국이 망하면은 누가 좋아할 것 같아.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데만 좋아하겠지. 아저씨. 절대 안 지켜. 왜냐면 디폴트 된다고 뭐 망할 것 같아? 어? 분명히 또 뭐가 있겠지. 디폴트 된다고 뭐 망해. 빚 못 갚아서 잠깐 그랬어? 그럼 뭐 또 돈 찍겠지. 돈 찍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지. 너 미국을 뭘로 보냐? 어? 디폴트 해봤자 뭐 하루 이틀 패닉에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질 거야. 말도 안 돼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? 그게 처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. 어? 뭐 언젠들 뭐 우리가 21세기에 총칼 들고 전쟁할 줄 알았어? 어? 하여튼 그냥 그래. 그래서 그냥 우린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올라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많이 아쉽다. 수량 몇 개 늘렸어? 테슬라? 테슬라? 15개? 테슬라는 15개 늘렸고 TSLL 1,500만 원치 샀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없지. 그다음에 현금 갖고 있지. 엔비디아 수익 실현했고. 그러니까 아쉬워. 나쁘지 않아. 우리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. 아, 손해는 안 보지만 이럴 때 이게 그런 거잖아. 부의 이동 막 이런 거. 그런 거를 한번 누리지 못했다는 거지.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기회를 한번 날린 것일 수도 있다. 하지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온다. 그치. 또 나도 그 생각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쫙 가지만 분명히 또 다운이 있고 업이 있고 이거를 그냥 조금씩 또 즐기면서 가는 것도 막 되게 우리가 그 바라는 진짜 쫙 막 이렇게 막 텐베거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. 그렇게 또 이것도 자기 합리화 아니야? 이것도 자기 합리화 아니야? 그랬어. 됐어. 우리는 어차피 엔비디아는 우리 투자 시대에 진짜 10%도 안 됐고 5%야. 5%. SXL도 그렇고 우리는 어차피 테슬라가 메인이고 테슬라 올인이고 테슬라에 집중투자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르든 SXL이 오르든 뭐가 오르든 아무 상관없어. 우리는 테슬라만 오르든. 아니야.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걔네들이 잘 돼야 테슬라 장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. 아니 어쨌든 걔네가 잘 안 되면 우린 결국 테슬라를 팔아야 될 수도 있어. 걔네가 올라갔자 뭐 몇백만 원 오르는 거고 테슬라가 올라야지 몇억 되는 거야. 몇백만 원 있냐? 어? 몇백만 원 있냐고. 아, 이 아저씨 진짜. 그러니까 엔비디아 보고 배 아파하지 말라고. 나?
너가 더 배 아픈 것 같은데. 아니거든.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올 줄을 모르던데. 어? 배가 겁나 아팠나 봐. 어? 진짜. 아,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 뭐 수익 실현도 많이 하신 분들 계셔? 수익 실현? 아니 수익 실현 안 하셨어. 버티고 계시더라고. 그치. 부럽다. 부럽다. 하여튼 지금은 엔비디아는 잊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정말 올라가는 거 축하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윗셀렐은 어떻게 수익 실현할 거야? 얼마 되면 할 거야? 아 그래? 알겠어. 우리 거나 잘하자. 가지고 있는 거나. 화이팅. 짠.